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번갈아가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존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더저 각기 세상 일을 하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한절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옥토가 되어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지혜롭게 또 우리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연평도 폭격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남한은 북한과는 달리 좀 신중한 반면에 북한은 더욱더 안하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한에서 계속 훈련을 강행할 경우에 제2, 제3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이번에는 남한을 아예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핵무기입니다. 그들은 마치 철모른 어린아이가 수류탄 뇌관에 안전핀을 뽑겠다고 큰소리치며 위협하듯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 있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각종 오락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서 웃고 즐기면서 잘 먹고 잘 입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입맛을 돋구고 있는 그 순간에 북한에서는 어쩌면 먹지 못하는 감 찔러나 보겠다는 뜻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이 시대에 정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북한의 주민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북한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핵무기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서침례교회 박세웅 선교사가 북한에서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 배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라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빵이나 만들어 배급하고 있다면 그게 어디 선교사가 할 일이냐고 반문하고 있을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전할 목적을 두고 저들에게 빵을 만든다면 그 일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육신의 양식을 채워줌으로써 영의 양식을 채워줄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북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KBS 텔레비전에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한 여인은 홀로 두 아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전선을 모아서 그 속에 있는 구리를 뽑아 팔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조그마한 방 한 칸, 그 방 안은 보일러 기름을 살 돈이 없어서 이 추운 겨울 붓기 하나 없는 냉골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도 당장 비워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운 겨울 젖먹이 어린아기를 업고 공사장에 나가서 전선을 줍다가 배고프다고 울고 보채는 아기를 그냥 공사장 바닥에 앉아서 젖을 먹이는데 젖먹는 아기를 내려다보고 이 어머니는 닭똥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같은 또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혹시라도 자기 엄마가 자기를 버릴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심한 우울증으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두 아이 아빠가 모두 다릅니다. 두 아빠 모두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굶고 헐벗음을 감내하면서 추운 겨울 그 두 아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거처할 수 있는 방 한 칸과 그리고 일하여 생계를 꾸리고 나갈 만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가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큰 아이가 어머니가 자기를 버릴까봐 불안해하는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아이와 같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까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는 없었는가?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첫째,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29절,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는 불쌍한 고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는 어린아이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집니다. 우리의 탁자매와 우리 서자매를 보면서 아 어머니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자매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유현이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참 어려운 부탁이었을 텐데 아들을 먹여주고 그리고 재워주고 함께 놀아달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인을 돌보던 돌봄이 아줌마가 사정이 있어서 며칠 못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돌보는 여인과 엄마의 차이점이 있다면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그 아들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머니들이 혹시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잊지 않고 책임지셔야 할 정도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졌다면 의식주 같은 문제는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런 사실쯤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문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 아들을 여러분의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고 여러분 아들을 살려주었다면 내 아들이 입던 옷과 내 아들이 신던 신을 여러분 아들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아들은 바로 내 아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 아닙니다.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구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먹고 입고 잠잘 곳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은 넘어서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먹고 입고 잠잘 곳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난 후에 육체적인 뭐 필요, 생활적인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고 난 후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말이 일천 번제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 솔로몬의 그 정성을, 그 믿음을 가감하시고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싶은데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네가 구하는 것을 줄 것이다. 그때 솔로몬은 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이 수혜를 셀 수 없는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공의롭게 재판을 해서 저들로 하여금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재판을 잘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구함을 흡족히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부터 13절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들을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수명의 연장과 그리고 풍성한 재물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렸던 부와 영광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누렸던 부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덤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32절 다시 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 숫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숫자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은 숫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갈 수 있는 그 어떤 천국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라라고 말씀하신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바실레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주권, 왕권, 그리고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가족이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직장이, 일하는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겨버리 슬픔만한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비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은 세상 통치자들의 다스림과 같은 군림하고 복권처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는 외인에 불과했습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을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다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는 우리는 이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교회 규모가 작다고 실망하거나 모이는 숫자가 적다고 낙심하십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33절 34절 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저는 아직까지 주식이라는 것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사죠.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지만 많은 돈을 날려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자한 주식회사가 잘 되면 돈을 벌게 되지만 회사가 망하면 투자자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한 사람이 어찌 망할 것을 알고 투자하겠습니까? 저마다 자신이 투자한 곳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잘 될 것을 믿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한 만큼 잘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투자 가치는 투자한 것을 살아생전에 자기 손으로 쥐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투자 가치는 투자한 것들을 영원한 곳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투자자의 지혜는 모으는 것이라면 믿는 그리스도의 투자자는 그 지혜는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 투자자는 잘 나가는 회사나 금융권을 믿지만은 그리스도인의 투자자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세상 투자자들은 정확한 정보와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을 지혜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곳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받는 자에게 보상을 기대하고 투자한다면 어느 세월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구제를 받으려고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제받는 자들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그 쌓아놓은 것을 지키기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담도 높이 쌓아야 하고요. 전기시설도 잘해야 되고 왜? 도적이 들어오고 옷가지를 많이 쌓아놓으면 조이 묻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도적도 없고 점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이 쌓아놔봤자야 우리 생명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의복만 아무 못해 나 죽은 후에 토지만 아무 못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만 아무 못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벌 관한 게 좁지 않으리.
그러나 구제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쌓아두십니다. 주고 나누고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투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리석은 투자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이 적을 때와 믿음이 확신을 가질 때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고아가 아님을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나라 없는 백성이 아님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투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투자자임을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 여러분이 투자하신 보물이 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본받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과 같이 생활하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냐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 찬양하실 때에 493장 찬송하시옵소서. 그 세.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대신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으로 살게 하시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투자 가치를 발견하고 보물을 거기에 쌓아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 주신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극진하신 가장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이는 세상 것들로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기죽지 말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은 영원한 한나라의 소망, 그 보화를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를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부끄러움 없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복주시고 저는 하는 일들을 복주셔서 저들의 개인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